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자연주의 드라마의 그 무대가 되는 가정에 대한 남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 남은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서사극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연주의 얘기 이제 환경 드라마라고 돼 있죠. 이 환경이란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이 살면서 주변 환경, 뭐 자연 환경이든 사회적 환경이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뭐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의 이제 환경 드라마인데 자연주의 드라마에서의 현대성, 즉그 이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비극이라든지 고전적 연극과는 이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현대극의 특징이 사실주의 그리고 자연주의 이런 드라마들에서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연주의 드라마가 갖는 모더니즘 현대성은 고전적 드라마의 형식적인 전통 그리고 이거하고 현대적 드라마의 형식 이게 이제 섞여 있는 혼합된 그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과도기니까 그죠? 넘어오는 전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사적인 기법, 고전적 드라마의 어떤 얘기한 그 서사적인 기법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이제 좀 너무 이제 전형적인 기법인데 이런 것도 좀 줄이고 또 논리적 줄거리 전개 반드시 이렇게 줄거리 전개가 시간 형식에 따라서 혹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될 필요는 없다. 수용하는 희곡을 읽는 사람이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읽어야 되겠죠. 너무 희곡을 읽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고 인과관계에 의한 논리적인 줄거리 전개를 할 필요 없다. 이제 현대적인 드라마들이 좀 이런 파격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고전적 드라마와 현대적 드라마의 특징이. 그리고 줄거리가 아닌 이제 캐릭터, 등장인물의 성격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현대적인 특성입니다. 과거의 고전적인 희곡은 줄거리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등장인물의 성격, 물론 줄거리도 희곡에서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등장하는 캐릭터를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환경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물, 이게 이제 방금 여기 환경 드라마라는 말이죠.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평화제라는 작품에서도 숄츠 부인이라는 이 부인이 보면 이 부인의 운명도 16살에 40살이라는 데는 자기하고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고 외딴 곳에 와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합니까? 이 숄츠 부인의 운명이 역시 자연주의적 인물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숄츠 부인이 원래 자기 또래보다 훨씬 뛰어나고 또 예민한 나이 많은 그 남편의 곁에서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버린 인물로 그려진다. 나이 많은 남자와 살다 보니까 그죠? 자기가 좀 물론 나이가 꼭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나이 차이도 많고 또 지적인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숄츠 부인은 다른 작품인 젤리키의 가족이라는 저번에 제가 언급했던 작품 있죠? 이 작품에 나오는 젤리케 부인하고도 비슷합니다. 젤리케 부인이 좀 부자연스럽고 억눌려 있고 좀 불만스럽고 늘좀 우울한 좀 울먹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도 자신이 그 속한 그 제한된 범주를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의 영역에 벗어나면은 이제 그 어떤 뭐라고 하니까 용기가 좀 없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체념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숄츠 부인에 대한 대사 중에 체념하듯이 말하는 대사 있지요. 의지라고 그딴 것은 꺼져버려. 그런 건 나도 더잘 알아. 누구나 원하고 또 원하고 100번을 원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모든 것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이런 어떤
다 승해쳐져 있는 거죠. 관습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자로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를 못 갖는 거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숄츠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숄츠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일으키지 않고 이 부인에 대해서 또 동정심도 느낄 수 있고, 그죠? 그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숄츠 부인의 현재 이 존재라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어떤 환경, 외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숄츠 부인이 그렇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희곡을 읽는 독자나 또 연극을 만약에 본다면 연극을 보는 관객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운명론자나 뭐 숙명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회, 자기가 성장하는 사회적 환경, 자기가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부인에 대해서 막 공감할 수 있고 어떤 동정심이 갈 수 있는 거죠. 이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서 그 당시 남녀의 차이에 따른 전통적인 역할 구분, 또 그에 따른 딸들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 그리고 교육, 여자로서 이제 남자보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좀 적죠. 우리도 예전에 뭐 조선시대 우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랬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계나 환경의 힘이 여기서 이제 그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숄츠 부인의 현재 상황이 그녀 자신이 아닌 환경에 사실은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독자나 또 연극을 본다면 그 관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연주의 드라마는 좀 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또 그와 관련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서사적인 요소, 이야기하던 듯한 그런 서사적인 요소들을 이제 서술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밝혀주는 과정이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보고하는 형식, 혹은 그 기억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기억하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의 그 드라마 줄거리 속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관객이 그런 등장인물을 기억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혹은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독자나 관객은 이 숄츠 부인이 하는 암시나 또 다른 등장인물들의 어떤 이 숄츠 부인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독자나 관객에게 함께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자연주의 드라마가 지니는 현대성입니다. 네. 함께, 독자와 관객 함께 생각하도록. 이거는 나중에 뭐 오늘 잠깐 맞추고 이제 하게 되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연극을 보는 관객이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사극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밑에 이제 입센의 분석극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생활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른 쪽에 감상적 시민 가정극과의 차이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잠깐 보면은 이 작품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입니다. 시간대가. 그래서 이 부흔의 부인이 이렇게 이제 그 보호해줬던 그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복종하게 하고 용서를 빌게 하는 그런 연출된 분위기도 좀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감상적 분위기하고 같이 작품 전체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자연주의 드라마에서 종종 보여지는 이런 좀 감상적인 센티멘탈한 이런 표현이나 또는 한 가정의 거실이 대부분 드라마의 무대로 등장하는 거 등장하고 있는 점, 이런 게 보면은 감상적 시민 비극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감상적 시민 가정극에서는 여기서 역시 감상적 요소들이 나타나지만 자연주의 시대와는 좀 기능이 다릅니다. 그 밑에 나오죠? 여기 나오지만 자연주의자들이 작품의 무대를 가정이라는 범주로 제안한 것은 그 시대 작가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18세기 감상적 시민 가정극에서는 사회적인 면과는 연관되는 문제와는 좀 관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연주의 드라마는 그 시대의 어떤 사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무대를 택했고 18세기 감상적 시민 가정극은 사회적인 면과는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주의 드라마에서 종종 지나치게 표현되는 이런 감정의 세계는 18세기 방금 그 시민 가정극의 작가들처럼 시민 세계의 어떤 그 윤리나 또 다정다감이나 이런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가치가 무너진 세계, 불안과 동요로 인해서 과도하게 표출되는 잘못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주의 드라마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도 좀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는 하층민 계급들이 오히려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민 가정극과 자연주의 드라마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화제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 작품에서 이런 감정이 표현되는 것은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흐느끼는 숄츠 부인, 그죠?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헌의 부인,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자연주의 드라마의 해석에서 우리가 반드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고통받는 내적인 그런 세계, 그죠? 영적인 세계의 표현을 사회적인 측면을 그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어떤 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암시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제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이 작품을 비롯한 자연주의 드라마에서 이제 하우프트만은 부부관계나 가정이라는 이런 사적인 영역을 문제의 영역으로 다루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인간의 영혼을 이제 드라마로 연극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형상화해서. 그래서 사회 연극이라는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줬다. 이런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언어와 어떤 배우들의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모든 사건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이런 것도 역시 이 외적인 인간과 외적인 환경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내면 세계를 보다 깊이 좀 더 포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아까 캐릭터에 초점을 맞춘 데 있죠? 내나 그런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들과 그 조건들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한 심리 묘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하우프트만 문학의 해석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면은 바로 이렇게 고통받는 인물의 어떤 내적 세계의 표현을 아까 말했다시피 그 인물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그 사회의 어떤 사회적 측면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프트만의 이런 자연주의 드라마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은 이 작가가 만든 작품이 지닌 그 현대성과 현재성을 좀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연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제가 45분쯤 돼서 끊었는데 자연주의 연극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지금 15분쯤 됐는데 오늘은 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서사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수사극에 대해서 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극 이론을 쭉 개관하면은 왜 서사극을 하기 위해 이제 이걸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냐면은 이 연극이 이렇게 변치하는 과정에서 연극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아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극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연극을 창작해 가지고 이제 무대에 올려서 상연하고 또 그 작품을 해석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모든 과정과 관련되는 어떤 미학적인 이론, 문학적인 이론을 다루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연극의 기원이나 정의나 연극의 기능이나 형식이나 이런 모든 연극과 관련된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연극 이론인데 그럼 우리가 크게 볼 때 자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연극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막 문자로 기록된 이후에 그죠? 연극의 이론의 역사에서 가장 최초였던 인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꼽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이 고대 그리스 비극에 대한 어떤 틀을 이제 제시한 거 아닙니까? 시작이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작, 비극 이후에 근대 이르기까지 모든 연극의 기본 형식으로 선구적인 형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연극 이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극은 즉 결국 비극인데 우리 인간이 아니라 행동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줄거리를 말합니다. 연극의 줄거리. 이러한 관점에서 그 행동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굉장히 중요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플롯이나 줄거리나 또 그 인물 캐릭터의 성격이나 또 그 인물이 갖는 사상이나 또 그 드라마의 주제나 언어나 음악이나 또 스펙타클한 풍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다 같이 이제 고려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객의 연민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객의 정서를 순화시켜 줄 수 있다. 우리 보통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정화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 가지고 비극적인 주인공이면 자기도 마치 그 주인공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사람처럼 슬퍼하고 또 주인공이 굉장히 이제 해피엔딩으로 만약에 비극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주인공이 또 이제 그런 성공을 거뒀을 때 자기도 마치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진다든지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주인공한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을 재화시키는 것이 카타르시스인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비극론의 이제 핵심인데 그 이후에 이제 레싱의 시민적 비극이론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보통 우리 레싱의 함부르크 시민 비극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함부르크 희곡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격적인 연극 이론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함부르크 시민극장에서 공연되는 레퍼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 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예. 아빠 수업 문 닫으세요. 예, 고마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레싱의 이제 시민극은 아리스토텔레스 극과 조금 다른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한 어떤 공감, 관객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을 우리 인간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박애주의 정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레싱은 이런 비극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주관적 체험인 공포와 결합할 때 더 강한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레싱이 연극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는 관객의 감정이입 능력을 좀 더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레싱의 연극 이론은 좀 계몽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것이 사실주의 연극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주의 연극이론은 이전 시대의 낭만주의 연극이론의 어떤 좀 비현실적인 그런 특징과는 좀 반대되는, 항상 모든 사조는 그 앞에 이전 사조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는 게 그 다음 사조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 때는,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 낭만주의가 유행한 시기는 유럽에서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유럽 대륙의 전쟁 때문에 폐화된 그 자기 나라에서 벗어나서 먼 이국 다른 나라를 동경한다든지, 예? 또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살이라든지 죽음까지 생각하고 꿈을 동경하고 현실이 아닌 비현실을 동경하는 게 이제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에 이제 대한 반박으로 등장한 게 사실주의 연극인데, 19세기 말에 그 당시에 이제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뭐 진화론이라든지 실증주의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의 주변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재현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는 목표를 가진 게 사실주의 연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연극의 주인공도 역시 과거의 연극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과거처럼 꼭 대단한 어떤 지위의 어떤 영웅이나 이런 사람이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보통의 소시민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사도 좀 더 일상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구어체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본 것이 사실주의 때부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적 인물이 입센입니다. 그래서 입센의 어떤 연극은 그 당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연극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입센이 자기가 그 당시에 부패한 도시나 또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나 이런 거를 직접 자기 작품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다루면서 그 당시의 현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사실주의 연극이론, 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간 게 이제 자연주의 연극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죠. 이런 자연주의 연극, 사실주의 연극과 좀 더 심화된 자연주의 드라마를 지나서 나온 게 이제 브레이트의 서사극이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그래서 브레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면, 이 사람은 연극 작가이고 또 시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연극 이론가이기도 하고, 서사극이라는 연극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또 연극 비평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트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문구를 그대로 차용해서 자신의 연극적 목표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사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레이트의 말을 보면,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원칙,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자기의 이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연극에 적용하려고 했다. 그는 관객이 무대 위의 사건에 감정을 입해가지고 마치 실체처럼 그것을 느끼도록 하는 이 자연주의 연극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연극 혹은 입센적인 연극이라고 부르면서 거부했다. 대신 서사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극을 제안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서사극의 특징은 결국 우리가 핵심적인 표현을 몇 개 든다면, 뭐 여기는 소극효과라 했는데 보통 소외효과랍니다. 소외, 좀 낯설게 생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연극의 주인공과 동일시해가지고 연극에 빠지면은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연극을 보러 왔다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연극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가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건다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버리면 이제 관객이 연극을 보다가 갑자기 탁 깨지요. 아, 내 연극 보러 왔지. 자기가 감정이입을 방해받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와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개념이 서사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위에서 상영되는 것이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관객이 무대 위의 사건에 대해 좀 더 감정이입보다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해가지고 연극을 보면서 좀 어떤 교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진 게 서사극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연극 이론에 대해서 개관한 이유는 서사극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을 알면은 이해가 되니까 좀 더 그렇게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사극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아마 서사극 이론 작품을 보기 전에 저는 이제 서사극 이론 작품 중에 이제 브레이트의 사천의 선인 이 작품을 이제 나중에 텍스트에서 볼 건데 이 작품을 다루기 전에 이제 이 서사극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을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지금 서사극 이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사극 이론에 대해서 지금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과거의 연극론에 입각한 전통적인 연극을 우리가 20세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그 환경에 맞추어서 이제 좀 개혁하려는 그런 욕구에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사극 이론은. 브레이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중요한 발전 과정은 한 개인의 시각에서 이해될 수 없으며 또 한 개인의 힘으로 좌우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감정이입 기법의 장점은 이제 사라진 것이다. 브레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브레이트의 말을 인용해보면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인간은 유동적이고 주위 세계는 고정적이던 시대의 예술적 도구다. 그 당시 감정이입은 운명의 배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나 가능하다. 관객은 더 이상 자신의 세계에서 예술의 세계로 유혹되거나 유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관객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운명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뭔가 배우려고 하는 어떤 학구열을 가져야 되고 연민 대신에 주인공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어떤 동정심 이런 것 대신에 협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사극 이론의 핵심인데, 반면에 이제 이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비극과 차이가 나는 이제 서사극 이론은 관객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그런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연극의 어떤 그 감정입을 이제는 막아야 된다. 이걸 막아서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배우에 의해 묘사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고 비판할 수 있도록 이제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트의 말 중에 인용한 부분을 잠깐 우리가 발췌해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제4의 벽이 제거되면서 화자의 존재가 나타났다. 칠판의 글씨나 주석, 기록 문서를 보여주는 슬라이드 화면, 의미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제시되는 숫자나 문장, 자기가 연기하는 인물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유지하는 배우를 통해 관객들에게 비판적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브레이트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칠판을 통해서 그 연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글씨나 어떤 주석이라든지 기록 문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슬라이드 화면으로. 또 좀 의미 파기 힘든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자기가 연기하는 인물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유지하는 배우, 즉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배우가 연기하도록 연기하다가 관객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겁니다. 관객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객이 배우와 동일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트 말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희곡은 결국 극심한 계급투쟁을 겪고 있는 관중에게 예? 계급투쟁은 뭐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이라든지 유산계급, 무산계급 특히 이제 브레이트는 노동자 계급 좀 약한 자들의 어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을 겪고 있는 관중에게 우리 인간들의 공동사회생활을 그려내어서 보여줘야 한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중을 위로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중이 오히려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개혁이 필요한 사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브레이트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브레트가 이런 말을 했어. 그러나 연극적 재미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토는 연극을 어떻게 하면 오락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훈적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마약거리에서 벗어나, 마약거리란 것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뽕 맞으면 환각에 빠지듯이 주인공하고 동시에 해가지고 그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자기의 비판 능력을 상실하고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마약거리에서 벗어나서 환상의 장소를, 그게 아니고 경험의 장소로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프레이트가 이제 생각하는 서사극입니다. 그죠? 네. 또 몇 개 볼까요? 관객의 이성에 호소하고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인식에까지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사극의 연출 기법이 보면 관객이 소재와 사건을 좀 생소한 것으로 느끼죠. 낯선 것으로. 왜냐하면 익숙하고 관습적인 거면 사람들이 별로 비판의식이 없어져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해왔고 인습적이고 관습적이면은 막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뭔가 낯설고 생소한 것이면은 저게 뭐지? 왜 저런 게 갑자기 나타나는지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연극에서 진행되는 어떤 사건을 좀 생소한 것으로 느끼게 하고 관객이 스스로 무대 위에 묘사된 어떤 사건이나 묘사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제기할 수 있는, 생소하고 낯으니까 이해를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자체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인간의 사회적 공동생활을 연극에서 그려야 한다. 이렇게 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좀 생소하고 뭔가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원인과 결과 관계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이럴 수도 있는데 저렇게 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혁신이다. 이렇게 브레이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극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런 전통극은 인간이 고정된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라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하죠. 반면에 서사극은 인간을 분석적인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인간의 운명을 공동으로 규정한다. 그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서로. 그죠? 그래서 서사극에서는 이런 관객의 능동적 참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브레이트의 말 몇 개 더 볼까요? 연극 예술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단계를 벗어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죠? 이런 단계로 이제 들어섰다는 겁니다. 브레이트 입장은. 서사극의 관객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럴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이상한 일이에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의 고뇌는 충격적입니다. 달리 방도가 있을 텐데 그건 위대한 예술이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 중요한 말이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나는 우는 사람을 보고 웃고 웃는 사람을 보고 웁니다. 반대로. 이제 이게는 배우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그리를 두고 생각하면서 연극을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객의 인과적 관심과 주의는 집단적 역동법칙에서 유도해낼 수 있는 개인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말은 좀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럼 그 뒤에 말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관객은 개인의 배후에서 그런 집단의 움직임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개인이 속한 사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개인을 집단의 반응 또는 집단의 행동, 어떤 집단의 발전 과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은 브레이트의 서사가 이런 데서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세세하게 보려면 이제 스삭의 이론에 대해서 사실은 한 시간 넘게 해야 될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스삭의 이론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어느 정도 알면은, 알고 우리가 이제 스삭의 이론이 적용된 작품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스삭의 이론을 설명한 것이고.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그 텍스트를 볼까 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작품을 그 스삭의 이론의 작품 중에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을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사천의 선인을 제가 이제 제 수업 자료에서 잠깐만요. 사진의 선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수업 자료를 모아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진의 선인이 없네요. 잠깐만요. 사진의 선인이 어디로 갔죠? 예, 갑자기 사진의 선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자, 갑자기 사진의 선인을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의 선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줄거리를 좀 일단 제가 그러면 소개하고, 본격적인 우리 텍스트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찾아가지고 그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사천의 선인의 어떤 연극 장면 중에 일부를 하나, 이건 일부가 아니고 3시간짜리 이건 안 되겠고, 먼저 베르톨드 브레히트 이 작가의 생가를 방문한 여행기 중에 1분대 5분짜리라서 제가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브레히트가 어쨌든 스삭을 만든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좀 군사정부 때는 소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상적인 어떤 배경이 중요한 시기였고, 그 마르크스의 이론에 동조하는 작가라면 금서로 돼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브레히트가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었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상영도 금지되고 책도 금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냥 군사 정권 때니까죠.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우구스부르크라는 독일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브레히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생각을. 독일에 보면 유명한 문인들 괴테 생가라든지 쉴러 생가라든지 유명한 문인들의 생가가 많아요. 우리도 이제 박경리 씨 예를 들어서 토지한 박경리 씨 문학관에가 또 통일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유명한 생가들이 독일에 많습니다. 독일에는 박물관이 제일 많죠. 박물관이 제일 많고 유명한 예술가들의 생가가 잘 보존되어 있죠. 이 사람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초상화 유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시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도 많이 이제 브레이트에 대한 기억 회상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그런 뭐 바치는 글 같은데 이 사람은 어쨌든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했어요. 물론 주요 무대는 연극이고 연극과 관련된 작품 제일 많이 썼지만 시도 썼어요. 네, 시도 쓰고 굉장한 골초 애연가였습니다. 여배우와 연문설도 있었고 좀 작품 외적인 내용도 사실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제한된 수업 시간상 주로 이 사람의 연극 이론과 작품을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그런 외적인 사적인 얘기도 여러분이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라든지 브레이트를 치면은 왜냐하면 이제 연극을 연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연극의 여배우와 물을 뿌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여배우와 자기 작품을 연기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아마 지금 그 오늘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런 내용을 하지 못하겠고 지금 45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리티 사천에서는 텍스트를 이제 찾아서 어차피 오늘은 텍스트 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마칠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를 보면서 또 관련된 사천이스님 동영상 작품도 제가 찾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천이스님 작품 전체 작품 공연 시간이라면 뭐 2시간 넘고 이래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사실은 동영상을 틀 수는 없어요. 저번에 이제 한 번 튼 걸로 끝입니다. 동영상 트는 거는 제가 수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영상 자료를 짧은 자료들은 이용하겠지만 연극 작품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제가 좀 무리가 있어서 자제합니다. 대신에 뭐 인터넷 사이트나 그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천의 선인 이제 지금 이거는 보세요. 3시간이 넘잖아요. 이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보려고 하면 3시간 넘는 거는 직접 보시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아마 독일어로 된 연극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한국어로
된 연극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작품으로 이거는 이제 한국 우리말로 각색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인터넷 사이트 주소로 유튜브 주소로 들어가서 이건데 너무 길어서 제가 3시간 넘거든요. 개인적으로 보시고 먼저 보지는 마세요. 다음 주에 사전에 쓰리는 우리 텍스트 보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브레이트의 작품에 대해서 사전에 쓰리에 대해서 줄거리라든지 다 알고 나서 그 뒤에 한 연극을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